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뒤돌리기, 일명 우라, 확실하게 득점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께를 고정시켜 놓고 구역별로 당점을 나눠 뒤돌리기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뒤돌리기, 이제 놓칠 일 없게 만들어야겠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당점에 앞서 배치와 두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는 일자선상에서 공 1개에서 2개 정도 빠져있는 빗각 기울기고, 이적구의 위치는 코너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께는 8분의 4에서 8분의 5 정도로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저는 두께를 세분화해서 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적당히 두툼한 두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적구의 구역과 당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쿠션 15포인트까지가 1구역, 15포인트에서 25포인트까지가 2구역입니다. 다음, 장쿠션 25포인트까지가 1구역, 25포인트에서 40포인트까지가 2구역, 40포인트에서 55포인트까지가 3구역, 55포인트부터 4구역입니다. 그럼 구역이 8칸으로 나뉘게 되겠죠? 당쿠션 1구역에 장쿠션 2구역이면 1-2, 당쿠션 2구역에 장쿠션 3구역이면 2-3, 이런 식으로요. 이제 각 구역에 맞는 당점입니다. 1-1, 3시 3팁, 1-2, 3시 반, 3팁, 1-3, 4시 반, 3팁, 1-4, 4시 반, 1팁에서 2팁 사이입니다. 2-1, 2시 반, 3팁, 2-2, 3시 2팁, 2-3, 4시 2팁, 2-4, 4시 2팁. 흰배합은 장쿠션 1에서 4구역으로 멀어질수록 조금씩 강하게 쳐줘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타해본 결과를 토대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들어가는 방법, 그럼 각 구역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포지션이 아닌 완벽한 득점을 위한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일적구의 위치가 1-1구역에 있습니다. 1-1구역은 3시 3팁 당점, 두께는 8분의 4에서 5 고정이죠. 일적구의 위치 1-2구역입니다. 1-2구역의 당점은 3시 반 3팁. 일적구의 위치 1-3구역입니다. 1-3구역의 당점은 4시 반 3팁. 일적구의 위치 1-4구역입니다. 1-4구역의 당점은 4시 반 1에서 2팁. 1-3구역보다 스피드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1적구의 위치 2-1구역입니다. 2-1구역의 당점은 2시 반 3팁. 1적구의 위치 2-2구역입니다. 2-2구역의 당점은 3시 2팁. 1적구의 위치 2-3구역입니다. 2-3구역의 당점은 4시 2팁. 1적구의 위치 2-4구역입니다. 2-4구역의 당점은 4시 2팁으로 2-3구역의 당점과 동일합니다. 1-4구역은 스피드를 살려 쳐준 느낌이라면 2-4구역은 끄는 느낌으로 쭉 하고 쳐줘야 합니다. 이 구역만 유일하게 8분의 5에서 8분의 6으로 두께를 약간 더 써줍니다. 저는 대부분 두툼한 두께를 설정하는 걸 선호합니다. 구역별로 나는 당점도 두께를 두툼하게 쓴다는 가정하에 설정한 겁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가장 편한 두께를 설정하고 거기서 당점 조절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역을 나눈 건 포지션에 상관없이 오로지 득점을 하기 위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포지션은 나중에 신경 쓰셔도 됩니다. 일단 맞추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1점을 완벽하게 쳐야 2점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나눈 구역과 당점 그대로 쳐봤을 때 얼추 비슷하게 다니면 이용하고 만약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 오늘 내용을 신경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신에게 맞는 두께와 당점을 설정해 주세요. 오늘은 두께를 고정시켜 놓고 구역을 나눠 각 구역에 맞는 당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타해본 결과를 토대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들어가는 방법이니 제가 설정한 당점이 여러분께도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